그다음에 또 윤준 몇 문장? 저 다섯 문단이요. 또쓴 사람 있어요? 문장 쓰기? 오케이. 그다음에 한자. 한자 다 외운 사람? 소윤이. 또 소윤이 서연이. 저요. 윤준. 서윤이. 서윤이, 윤준. 자, 다음 사람은 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 내겠습니다. 자. 오케이. 오늘은 신라 시대. 자, 1번. 온유, 신라를 건국한 인물은 누군가요? 곁곳에 누구? 박혁거세. 박혁거세. 하진이, 신라 건국한 연도는 언제인가요? 네? 신라 건국한 연도. 기원전 57년? 네. 소윤이, 신라가 삼국 통일을 완성하는 왕은 누군가? 신라의 삼국 통일 완성한 왕. 문무왕. 성빈이, 신라 삼국 통일이 완성된 연도는 언제인가? 676년도요. 자, 시야. 신라 건국 초기 왕은 세 가문의 돌아감을 지켰는데 그세 가문의 성이 무엇입니까? 모르겠어요. 몰라요? 서연이, 세 가문의 성은 뭡니까? 모르겠어요. 그래. 자, 윤준, 세 가문의 성은 뭡니까? 모르겠어요. 오호. 몇번 문제예요? 온유, 네, 5번입니다. 신라 초기 세 가문이 돌아가면 즐겼는데 이세 가문 성이 누구 뭐뭐뭐죠? 상대등제도? 아닙니다. 하진이, 이세 가문의 성이 뭐뭐뭐죠? 아니?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소윤이, 세 가문의 성이 뭐죠? 저요? 네. 소윤이. 유화 정책이요? 아닙니다. 소윤이, 소윤이. 소윤이 몰라? 모르겠는데요. 성빈이, 몰라? 유화 정책 아니에요? 아닙니다. 세 가문의 성을 모른단 말이야? 혹시 아는 사람? 자, 지금 100점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족 힌트 빨리 써도 됩니다. 가족한테 물어보세요. 세 가문의 성. 네, 1분 줍니다, 1분. 세 명의 가문의 성의 이름, 성. 신라가 세 명의 가문의 성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진이, 뭐야? 박씨, 석씨, 김씨? 박씨, 석씨, 김씨. 정답입니다. 오, 하진이. 네. 박씨, 석씨, 김씨. 내가 왕이야, 왕. 하진아, 멋있게 물어봤어. 내가 왕이야. 오, 하진이 100점. 오. 좋아요. 박석김이라 그럽니다. 박석김. 자, 그 다음에. 성빈이까지 했지. 시야. 신라 삼국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연합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시작. 한국 발해? 통역하는 거, 어? 발해? 발해? 아닙니다. 발해는 그때 망했죠. 서현이. 한국 통역, 당나라? 어? 당나라? 당나라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윤준, 신라 화랑도는 처음에 어떤 명칭으로 불렸나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온유, 신라 화랑도 처음에 어떤 명칭으로 불렸나요? 아닙니다. 하진이, 신라 화랑 처음에 어떤 명칭으로 불렸나요? 명종? 아닙니다. 소윤이, 신라 화랑도 처음에 어떤 명칭으로 불렀나요? 모르겠어요. 응? 모르겠어요. 성빈이, 신라 화랑도 처음에 어떤 명칭으로 불렀나요? 랑도? 아닙니다. 설마. 시아, 신라 화랑도 처음에는 어떤 명칭으로 불렀나요? 모르겠어요. 서연이, 신라 화랑도 처음에 어떤 명칭인가요? 모르겠어요. 윤준도 이거 몰랐나? 네. 자, 가족 힌트 씁니다. 100점짜리 1분 시작. 실로 화랑도 처음에 어떤 명칭일까요? 인전부채? 아닙니다. 두자예요, 두자. 화랑도라 하지 않고 다른 이름 불렀어요. 신라 원화? 원화 정답입니다. 성빈이 100점. 원화입니다. 원화. 자, 그다음에 다시 온유. 신라 중기 이후 신라의 왕위를 독점한 가문은 어느 가문인가요? 응? 온유. 신라? 네. 왕위를 독점한 가문은 어느 가문인가요? 모르겠어요. 신라는 아니고. 하진이, 왕위를 독점한 가문은 어느 가문인가요? 김시가원? 맞습니다. 하진아, 목사님이 어디시야? 김씨요. 그 김씨지, 왕이지. 전하, 항복무지로소이다 해봐, 한번. 에? 에? 네, 김씨입니다. 김씨가 독점하죠. 박석기마다 김씨가 독점합니다. 자, 소윤이. 신라에서 귀족 세력이 참여한 정치 기구로 국정을 논의하던 기관은 무엇인가요? 소윤. 몰라? 1번이요? 어? 아니야. 성빈이, 신라 귀족 세력에 참여한 정치기구로 국정을 논의하던 기관은 무엇인가요? 400회? 맞습니다. 화백회의. 예. 옆에 누가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시아, 신라에서 왕위 계승이 중요한 결정할 때 만장일치를 요구한 전통은 무엇인가요? 이거 뭐야? 답이 나와버렸네. 예, 뭐야? 왕의 계승이요. 아니, 만장일치, 만장일치. 만장일치입니다. 오케이, 됐고요.
로관 전통. 오케이. 자, 이제 톰 소여 50문제 줬죠. 자, 이거는 주관식 10점입니다. 10점. 자, 톰 남는 책이 없어서 잘못 맞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카톡에 있었습니다. 카톡이요? 네, 카톡이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톰소의 몸. 자, 오케이. 1번. 아까 누구까지 했지? 아, 성빈이까지 했지? 시아, 톰소여는 누구와 살고 있나요? 홀리 이모야. 예, 폴리 이모. 자, 서연이, 톰이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허클베리 핀이야. 피클베리핀. 윤준, 톰이 백악치라기, 울타리 치라기 대신 시킨 친구는 누군가요? 네? 톰이 울타리 치라기를 대신 시킨 친구는 누군가요? 벤 로저스요. 벤 로저스. 온유, 톰이 몰래 목격한 살인 사건의 범인은 누구인가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진이, 톰이 몰래 목격한 살인 사건의 범인은 누구인가요? 인디언조? 인디언조. 그 다음에 소윤이, 톰이 백희 대처와 처음 만난 장소는 어디인가요? 학교? 학교. 황빈이, 톰과 허클베리핀이 동물을 발견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동굴이요. 누구의 동굴인가요? 인디언 조의 동굴이요. 인디언조의 동굴입니다. 야, 톰이 벽치라기 대신하게 한 대가로 받은 것은 무엇인가요? 친구들의 장난감과 보물이요. 예, 친구들의 장난감과 보물. 그다음에 서연이, 허클베리핀의 아버지는 어떤 인물로 묘사되었나요? 필드 장뱅이 술주정뱅이. 문준, 톰이 도망쳐서 가기로 결심한 섬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잭슨 섬. 잭슨섬. 자, 그 다음에 온유, 톰과 허클베리핀이 해적놀이하며 사용한 무기는 무엇인가요? 모르겠어요.
하진이. 석통과 끌 베리핀 해적놀이에 사며 사용한 무기는 무엇인가요? 나무칼? 나무칼. 소윤이. 폼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교회 벌과 폴리모의 실망? 예, 교회의 벌과 폴리이모의 실망입니다. 성빈이, 머프 포터는 살인 사건 어떤 역할을 맡나요? 모르겠어요. 성빈이 모르고 시아, 머프 포터는 살인 사건의 어떤 역할을 맡았나요? 억울하게 살인자로 몰린 인물이요. 억울하게 살인자로 몰립니다. 서연이, 톰이 첫사랑에 빠진 소녀는 누구인가요? 백희 대처요. 빅키 됐죠. 윤준, 톰이 인단조의 죄를 밝힌 장소는 어디인가요? 재판장이요. 재판정. 온유, 톰이 백희 대처와 함께 갇힌 동굴 이름은 무엇인가요? 모르겠어요. 하진이, 톰이 백희 대처와 함께 갇힌 동굴 이름은 무엇인가요? 맥두걸 동굴? 빅두걸 동굴. 소윤이, 톰이 친구들에게 자신이 죽은 줄 알고 놀라게 하려 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자신의 장례식? 자신의 장례식. 성빈, 허클베리 핀이 마을에서 고립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랑생활을 하며 떠돌이로 살아서 톰은 벽치라기가 즐겁다는 이유로 모르겠어요. 네, 방랑생활하며 떠돌이로 살아서. 자, 시아, 톰은 벽치라기 즐겁다는 이유로 친구들을 설득했나요? 네. 네, 설득했죠. 서연이, 톰과 허클베리 핀은 어디에서 인디언조를 처음 만났나요? 공동묘지? 공동묘지. 자, 윤준, 톰이 속해 있는 마을은 어느 주에 있나요? 미주리주. 이주리. 자, 현재 몇 문제를 냈는가 볼게요. 20문제 냈는데. 자, 이번에 이제 5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했을 거예요. 내가 보고해도, 근데 이제 5문제는 어렵습니다. 아, 봐도 잘안 보이는 그런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문제는 한 문제당 30점씩입니다. 자, 5위부터. 인디언 존은 누구에게 복수하려 했습니까? 온유. 모르겠습니다. 하진이. 에? 인디언 존은 누구에게 복수하려 했나요? 모르겠어요. 소윤이. 인디언 존은 누구에게 복수했나요? 아닙니다. 성빈이, 인디언조는 누구에게 복수하려 했나요? 모르겠어요. 시야, 인디언조는 누구에게 복수하려 했나요?
3, 2. 모르겠어요. 과연 인디언전은 누구에게 복수를 했나요? 판사대처? 정답입니다. 오, 네. 판사대처입니다. 자, 그다음에 윤준. 자, 톰이 가장 좋아하는 날은 언제인가요? 일요일이요. 예, 일요일. 오, 좋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도 나머지 문제 갖고 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독서 퀴즈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 수고했고 과제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책을 아직 다못 읽은 사람은 책을 마저 읽으시고요. 한자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독서 퀴즈 나눠준 거 있죠? 그거 쭉 100문제 쭉 보세요. 그리고 한자 다 외운 사람은 저한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그럴게요.